오늘의 뜬 뉴스 살펴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가 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인사 내용을 발표했는데, 먼저 총평을 하고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총평해 주신다면? 뭐 일반적으로 친정체제의 강화라고 하던데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층의 피라밋 구조의 친정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층 피라밋이란 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각부터 보면은 부총리 체제가 이제 경제부총리가 있고 사회부총리가 이제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제부총리하고, 콤비를 이뤄야 되는 게 경제수석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사회부총리하고 콤비를 이뤄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도 교문수석일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친박의 원조 중에 원조라고 하는 안종범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음흠. 그다음에 그 교문수석 같은 경우는 정수장학회 이사였던 사람이 또 내정이 됐습니다. 그 이사도 한 16년이나 지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예. 핵심 포스트 수석자리에 지금 안 찾는데요. 아하. 이제는 이 사람들과 이른바 부총리 체제가 연결이 될 것 같고 예. 정점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게 되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 경제수석하고 경제부총리 라인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중요하게 그 펼치고자 하는 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예예. 비정상의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라고 하는 건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비정상의 정상화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비정상의 표본으로 꼽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격 같은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은 그 경제부총리가 해 들어가는데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컨트롤 해 들어가면서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예, 예. 이런 뜻이 아주 강하게 투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뭐 사회기관을 그 확립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은 사회부처들을 어떻게 튼실해서 정책을 펴 들어가는가 이 문제가 있는데 예. 여기서도 교문수석의 역할을 상당히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예. 점에서 수석, 그러니까 부총리로 이어지는 중층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개각 하마평의 경제부총리는 최경환 전 원내대표가 거의 기정사실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최경환 전 원내대표도 역시 친박 원조니까. 친박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무수석에 발탁된 거. 이건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전임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전임은 이제 그 박준호 정무수석관이었습니까? 외교관 출신. 외교관 출신이고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경험이 없었던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임명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여의도 출신인 국회의원 출신의 장관을 정무수석으로 앉혔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여의도와의 끈을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지금 타이밍에 여의도와의 끈을 더 강화를 해야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겁니다. 예. 이거는 지금 새누리당이 대표 경선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음흠. 뭐 친박의 서청원 의원과 비박의 김무성 의원의 대결 구도 뭐 한마디로 양강 구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이 대표 경선에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권이 반환점을 돌면서 이 여권 구도가 일정하게 느슨해지는 경향성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점에서 새누리당을 어떻게 그 부여잡고 가느냐가 음흠.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2016년 총선까지 큰 선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마구 내달려야 된다, 국정은. 예.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새누리당이 얼마나 보좌해 주느냐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죠. 네. 그렇게 본다면 여의도, 새누리당과의 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치인 출신을 앉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첫 여성 정무수석 여기는 의미가 별로 없을까요? 글쎄요. 뭐 그 여성 정무수석보다는 음흠. 이 조윤선 이 내정자 같은 경우는 2012년 총선부터 선대위 그다음에 경선 캠프, 대선 캠프, 대통령직 인수위까지 계속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을 해왔던 예, 예. 이른바 신박으로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예. 친박이라고 해서 이제 신박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여성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그 측면을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민정수석에는 대표적 공안통이라고 불렸던 김영한 전 대검 강력부장. 이건 어떻게 네. 봅니까? 예, 네. 이 사람은 또 TK 출신이에요. 경북의성 출신이니까. 네. 그런데,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영한 또 이 민정수석 내정자가 있고. 또 이 국내 파트를 총괄하는 국정원 안기부 2차장에는 김수민, 역시 공안통 출신의 김수민 이런 검사가 또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여기에 황교안 법무장관이 버티고 있고요. 예. 말 그대로 검사 출신 1색입니다.
완전히 그 이 사정 라인이 모든 걸 지금 장악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예. 이거는 좀 전에 연결됐던 이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거기서 일정하게 정치적 반대 목소리 내지 정치적 어떤 그 이 저항이 나타났을 때 예. 그것을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서 진영을 편제했다. 음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의 이 인사를 좀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계속 유임 쪽으로 방점이 찍힙니까? 아니면 개각까지 완료된 후에 교체 쪽으로 방점이 찍힙니까? 일단 지금 오늘 그 수석 인사가 있을 때 기자들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청와대 개편 마무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게 봐도 된다고요. 지금 민경욱 대변인이 일단 답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본다면 일단 유임 쪽에 무게를 두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뭐 지금 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뭐 과로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신상으로 뭐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권 진용을 완전히 그 편지하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내각 개편도 있겠고 또 예. 새누리당 집권여당 개편도 있겠고 예. 그다음에 또 청와대 수석진이 개편이 되면서 얼마나 팀워크를 맞춰가는가 이걸 또 조율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까지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유임은 거의 기정사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이후 같은 경우는 여권 구도가 어느 정도로까지 짜임새 있게 편제가 됐는가, 그다음에 제대로 굴러가는가에 대한 판단 여하에 따라서 예, 예. 김기춘 실장의 거취 부분이 다시 한번 이야기 될 수도 있고 그냥 쭉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된 게 8월이라고 그래요. 네. 비서실장 1년 채우고 또 그때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긴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나저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그 정부 직제상 직급이 차관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관 하다가 차관급 수석비서관으로 또 장관급으로 분류되는 국회의원이 수석비서관으로 청와대의 위세가 굉장히 세지는 거네요.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 힘은 최고 권력자와의 그 물리적 거리에 비례한다. 문거리 권력이다 그러죠? 문거리.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형식상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 권력자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고 얼마나 신임을 얻느냐. 예. 그것이 무양의 파워를 형성한다고 하는 게 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예.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였습니다.